자, 바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입수를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나 기대를 하면서 갔죠. 호두조회남님이랑 그리고 동현형님께서 먼저 입수를 하셨었는데 벌써 스피어피싱. 어, 뭐야? 머스키머랑 이렇게 맛없는 거예요. 엄청 크네요. 바로 스피어피싱으로 벌써 엄청나게 큰 거의 메타급의 물고기를 벌써 한 마리 잡아놨더라고요. 자, 그래도 막상 잡고 나니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조금 자세히 보여달라고 했는데 와, 힘이 엄청 셉니다. 와, 보이시나요? 그래도 결국엔 잡아서 저희가 가져갔습니다. 와, 힘이 아직도 엄청나게 세요. 같은 바다이지만 바로 옆에 왔는데 여러분들 정말 좀 생태계가 다르다고 할 정도로 신기한 게 있네요. 사람 바라보기. 야, 블루그루퍼! 진짜야? 응. 자, 그리고 이때 제가 뭔가 다급해서 따라가 봤는데, 에? 블루그루퍼? 와. 근데 실제로 있었는데, 그루퍼가 재빠르게 도망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만 했다고 해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그루퍼가 실제로 여기 많이 산다고 합니다. 우리바라거든. 되게 밑쪽으로 나갔거든. 근데 얘들이 깊은 물에 잘 안 있고 원래 얕은 물로와 오래 바닥으로 기다리면은 돌았다가 여기가 서식지인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올 거야. 와, 지금 이 바로 밑에 문어가 엄청 큰 게 있거든. 전부 껍데기 있는 곳에 문어 엄청 큰 거 있거든. 상부를 제가 한번 찍어줄게요. 카메라 잠깐. 네, 카메라를 들였더니 와, 이게 전부 껍데기 비어 있는 거.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 잔, 오, 여기 위에 붙어 있는 거 보였죠? 보이죠? 와, 저거를 이제 보고, 이제 동현 형님께서 다이빙해서 문어 위치를 파악한 후에, 집요하게 저 굴에 있는 거를 계속 꺼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도전하고, 쑤셔보기도 하고, 또 도전하고. 오기가 생겨요? 또 도전하고, 그 결과, 결국엔 뽑아냈습니다. 와, 진짜 집념이 대단합니다. 이 문어 같은 경우에도 가져가서 먹어보려고 열심히 잡아주셨습니다. 역시 끈기가 대단했어요. 전에 누구랑 싸웠었나 보네요. 열심히. 아, 다리를 다 띄어져 있는 거 보니까 다른 상어들이 노렸었나 봐요. 그런 거 같아요. 와. 자, 문어는 고이 간직을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진짜 돌툼이란 돌툼은 다 찾아보셨어요. 이제 크레이피쉬를 좀 큰 걸 잡겠다는 그런 진념이 있었죠. 야, 그리고 옆에 열대어들이 계속 주변을 맴도는데 너무 이뻤습니다. 그리고 해남님께서 갑자기 뭘 발견하셨는지 되게 집요하게 올무 있죠. 올무를 저기 넣어서 먹어 왔는데, 오! 야, 이 크레이피쉬를 잡는 거를 오, 처음 봤어요. 소리 잘 들어보시면은 끽끽 소리 많이 납니다, 실제로. 와, 이거 잡았는데 안 돼! 사실 작았어요. 그래서 해남님도 별로 아쉬워하진 않았고. 아, 빠졌다. 방금 해남님이 한 마리 잡았는데 제가 막 건드니까는 갑자기 빠졌어요. 너무 아쉽다. 말은 아쉽다고 했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복을 좀 따면서 조금 쉬는 단계? 쉬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전복 따는 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참고로 금지체장이랑 이런 거 다 지켜가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라이센스 1년짜리 제가 구매를 한 후에 했습니다. 와, 돌틈에 진짜 전복이 많았는데 딱 보시더니 이건 브라운인 것 같은데, 금지체장인 것 같은데 약간 해서 땅에 둔 거 바로 잡아서 보여드려 버리기. 브라운 전복은 색깔부터가 좀 달라요. 지금 크레이피쉬도 잡고 전복도 잡고 좀 다양한 생물들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피어 이제 피싱 같은 경우에는 한번 쓰면은 잠재하는데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루퍼가 혹시나 나타나는 거 대비해서 계속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그루퍼가요 계속 배회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온대요. 그래서 스피어 피싱을 보여준다고 하셨었는데 혹시나 또 블루그루퍼가 진짜 올까봐 장전하고 스피어 피싱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피어 피싱을 한다고 한 마리 바로 잡아놓은 거 잘 보세요. 확대하고, 아, 연구소부로 못 봤지만 지금 한 마리를 쏴서 뭔가 잡았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이게 바로 사냥이죠, 사냥. 한 마리는 이제 회로 먹기 위해서 또 잡아주신다고 하셨었는데 금방 원샷 원킬. 미쳤다. 아, 이제 보니까 와 진짜 그냥 스피어 피싱이라서 그런지 와 뚫리면서 좀 내장이 좀 나오는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하네요. 아이고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거 무슨 물고기예요? 여기는 루더릭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맛이 약간 뱅에랑 비슷하다 그러는데. 아 뱅에돔이요? 네. 맛이? 네. 와 지금 해남님이 럽스터를 잡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남님이 저기 끝에서 와 막 환성을 질러가지고 와 진짜 크다. 이때 너무 기뻤었는데 지금 나레이션 하면서도 이때 그 감정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거 좀 작아 보이잖아요. 실제로 엄청 큰 사이즈예요. 수산시장에 가도 팔지 않는 사이즈. 킥킥킥 소리 나고 실제 진짜 잡아온 겁니다, 여러분. 와 대박이야 대박. 와. 야 신기합니다. 호주입니다, 호주. 자, 그리고 이거는 호주 해남님이 크레이피시 잡았던 영상인데, 아, 또 이거를 또 작은 게 있었나봐요. 이거를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그대로 방생을 해주려고 그걸로 다시 굉장히 힘겹게 파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야, 해남님이랑 같이 하면서 느낀 건데, 겁이라든지 상태를 이해하고 좀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와 진짜 크다. 오 여여여 이거는 이제 한 저희가 여기서 잡는 게 더 네. 큰 거는 이만해 진짜. 와 진짜요? 엉덩이 한 손으로 안 잡고 이렇게. 와 진짜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진짜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잠수를 진짜 수십 차례 하면서 이걸 찾으셔서 한 마리 건져 올리셨습니다. 아까 잡은 게 진짜 애기고 얘는 진짜 크네요. 와 아까 자이언트 그루퍼? 블루 그루퍼? 그것도 블루 보셨다면서요? 거의 뭐 저희 키만 했을 거예요. 거의 2m? 예. 처음에 봤을 때 뚱뚱했어요. 네. 뒤공자였어. 뚱뚱해가지고. 아 뒤공. 네. 아. 뚱뚱한 게 지나가니까 뭔가 했지. 와 진짜 이게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 크레이피시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호주에 세 가지가 사는데 얘는 사우던 락 랍스터. 아, 그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였죠? 그 하얀 아이 트로피칼 랍스터. 아 맞다 트로피칼 그것까지 세 가지가 종류가 사는데 그 중에 한 종류입니다 여러분. 와 저는 개인적으로 랍스터가 저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 이게 뿔이 이게 나 있어요. 제 생각에 굴에 박혀 있을 때 뭐가 이렇게 얘를 공격할 때 공격하기 위한 방어하기 수단인 것 같아요. 얘네가 실제로 돌에 많이 박혀 있죠. 그렇죠. 아 야, 야, 바다 가면 안 돼. 너는 오늘은 사냥이다 이 녀석아. 암컷이 아파. 순놈인지 한번 봐보세요. 암컷 수컷이요? 네, 그건 순놈이에요. 아. 암컷은 네. 이쪽에 자잘한 다리가 나 있어요. 아. 알을 잡을 수 있는. 네. 그 알 잡고 그거 뭐냐 계속 포란. 예, 막 이렇게. 네네네네네. 에어링 하려고. 네. 자, 이제 1탄, 2탄 해서 이제 스피어 피싱, 그 다음에 전복, 랍스터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따라다녔지만 이게 영상에 담으면서 보니까 확실히 신비로운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 어종도 되게 특이했어요. 꼬리 심해? 그런 거 해가야 되나요? 아니요, 이거는 여기 규정에 따라서 이 랍스터를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증거로 여기 가운데 꼬리를 잘라줘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한번 이게 규정이에요? 호주의 규정? 예. 아 이걸 잡아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판매 못하겠죠. 아 더듬이로 공격했어요? 네, 아 방식에 나와 이거. 아 이게 표시군 하나에. 됐다. 이거 럽스터 이거 잡을 때 여기 테일을 이렇게 잡잖아. 꼬부릴 때 여기 가시 보이시죠? 네. 여기 손 다 찍힙니다. 여기를 잡으면 안 돼요. 비를 잡든지 하지. 여기도 테일을 이렇게 움켜 잡잖아. 네. 그럼 얘가 꼬부릴 때 이 가시에 손이 다 박혀요. 아 진짜 그렇겠다. 와. 그리고 이빨 입도 있는데 입도 되게 위험하죠. 근데 저는 얘가 사람 뭐 손가락 문다 이런 거는 못 들어봤는데 입이 보면은 소리 들리죠. 네. 이거 손가락 들어가면 빠개지지 않으려나? 그렇지? 것 같은데. 보면 이게 뼈
뼈 같은 건데 지금 칼 잡는 거 보이시죠? 어, 칼 으스러지는 약간 소리 으득으득 소리 들려요. 아구가 양쪽 이빨이 딱 맞거든요? 네. 가운데로 보면은? 네. 여기 들어가면은 진짜 아 그러겠다. 끝나죠? 그러니까 잡을 때 또 이렇게 잡다가 손가락 여기 넣으면은 손가락 작별 인사. 와 하실 말씀 없나요? 기분이 좋습니다. 잡았어. 힘들었네요 오늘. 확실히 수온이 높은지 크레이들이 깊은 바다로 많이 나가 있긴 한데 아, 아까 같은데 없네. 근데 오늘 다행히도 상어를 안 봤습니다. 아 맞아. 아까 정구르 씨 떠 있던 것도 네네. 상어 나와도 뭐 몇 미터짜리 나와도 아무 이상한 곳이 없는 곳이에요. 아 진짜요? 손이 들어와 거기. 아 아쉽네. 아 오면은 코 좀 때려줄라 했는데. 아. 자 엄청난 여정이었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집까지 복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집에 가서 전복, 그다음에 문어 그리고 랍스타 요리해서 냠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식사하려고 왔는데 지나가는 길에 버셀톤 제티라는 다리인데 여기가 몇 킬로 정도 돼요? 1.8km. 끝이 없는 거의 진짜 엄청 긴 다리인데 바다를 가로질러서 있는 다리라고 합니다. 와 물 와 물 왜 이렇게 맑아. 지금 저기 보이시나요? 저 끝에가 다리 끝인데 엄청나게 멉니다. 안 갈게요. 피자. 어 혹시 소금 뿌리시는 분 아니세요? 맞습니다. 이따 좀 뿌려주세요. 진지한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 혹시 여기 간 좀 맞춰 주실래요? 아이폰으로 오세요. 와,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맛있게 냠냠. 자 잡아온 것들 오 더듬이 잘렸구나. 와 다시 봐도 크다. 이게 호주 해남님께서 잡아오 걷어 올린 크레이피쉬입니다. 너무 신선해요. 손질 하도록 하고 문어는 워낙 커가지고 같이 가신 그 형님께서 좀 가져가시고 문어 두 다리 두 개인데 두 개도 양이 너무 많아. 베이킹 파우더를 뿌려서 아 요거 문어 손질 네 요거요? 네 뿌리는 피자고 전복회 오 진짜 잘 썰린다. 몇 마리 남겨놓고 썰까요? 아니면 다 썰까요? 한 4마리 했었고 4마리는 문어 구울 때 같이 구워버립시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이 구멍 항문에 들어갈 만큼 적당한 기, 그 두께 지점에서 잘라줍니다. 이게 똥구멍 항문이잖아. 항문에다가 살짝 넣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는 가시 방향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잘 들어갑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살짝 돌려가면서 살짝 밀어 넣어줘요. 이 정도 들어갔죠? 이 정도 넣을게요. 그리고 이거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빼면은 오, 내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내장 끝을 잡고 이 똥들이 보이죠? 와 진짜 내장을 놓치면 안 되고 야! 흘렀다! 똥 같이 먹어요? 아이씨 끝나쳐 버렸다. 안 돼! 똥과 함께라면 천천히 잡게. 와 크레피쉬 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내장이 있었는데 이게 보통 맛있는 그 크레피쉬 내장 소스 찍어서 먹을 때 하는 게 지금 여기 소스에 따로 빼서 넣었습니다. 자, 롭스터를 찰떡으로 기름기가 조심하세요. 와, 비주얼이 끝내줘요. 사이즈가 엄청 크니까는 꽉 차네요, 꽉 차. 와, 진짜 이거 직접 다 잡은 것들인데 이거는 호주인한님이 간장, 설탕 뭐 이런 것들 넣어서 통마늘, 문어 조림 같은 거 구이 조림 이런 거 하셨고 이건 문어 구이 그다음에 전복 구이입니다. 이거는 오븐에 구워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생으로 전복 회입니다. 그다음에 크레이피쉬
와, 장난이다. 축제 소스. A B first. Lady first. Lady first. 브랜딩 하시죠. 아, 크게 한번 크게 한번 떼가지고. 아, 그래도 형님이신데 형님 먼저 드세요. 먼저 네. 알겠습니다. 와우. 이거 밥이랑 같이 먹으면 저식 크게 한번 떼가지고 먹고 아래쪽에 소스 있거든요. 네. 소스 같이 쭉 와요. 저 먹어볼게요. 좀 짜거든요. 그래서 밥을 같이. 저는 그냥 이 상태로 먹어보려고. 네. 소스 좀만 안 찍고. 우와. 오하. 아하하하. 먹어볼게요. 아, 진짜 커요. 아, 이거 커. 이거 내장 섞은거잖아. 지금 간이 딱 맞고 엄청 담백해요. 이게 같이 타면 조금 먹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소스랑 같이 곁들여서 밥이랑 이렇게 비벼 먹으면 그게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부분이요? 요 부분. 저거 이거 네. 하나만 먹어볼게요. 좀 이거 같이 사랑 같이 크게. 아, 네. 예. 밥이랑 비벼가지고. Let's go. This is good. 네. 간장게장 약간. 아, 뭐래 되지? 간장게장? 응, 좀 그런 비싼 맛이 나. 게딱지에 그 밥 비벼는 거. 아, 맞아요, 맞아요. 맛있네요. 근데 라스터랑 이렇게 밥을 같이 먹을 줄 몰랐는데 어울리네요. 소스가 회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초장이 좀 맛있어요. 저는 초장을 되게 좋아해서 생 전복이에요. 마늘 갈릭 맛있다. 문어를 오븐에 구운 다음에 초장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네요.